5만 가지 생각이라는 관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하루 동안 평균 5만여 가지 정도의 다양한 생각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싫어, 귀찮아, 필요 없어, 짜증나, 그만둬, 하지마, 틀렸어, 바보 같아, 하찮네, 쓸모없어, 별로네, 안 예뻐, 형편없어, 추하네, 느려, 속 터져, 똑바로 해, 포기하자, 안 돼. 인생을 둘러싼 너무나 익숙한 생각들입니다. 불평, 불만족, 시기, 질투, 불신, 의심, 원망, 심술, 짜증, 불평, 불안, 초조,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감정들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이 이룬 것,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존감이 적은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적대적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부정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과 능력을 키우는 노력보다는 다른 사람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것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려는 왜곡된 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그저 부정하고 불평하는 생각의 낭비는 결국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끝없는 악순환을 낳을 뿐입니다. 오늘의 명언.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온종일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의 조합이다. 조셉 머피.